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세네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영상입니다. 불과 10일 전의 영상이고요. 돌아오는 길은 기존에 탔던 에티오피아 항공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까지는 에티오피아를 들렀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이번에는 루트를 좀 바꾸었습니다. 바로 터키를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코스입니다. 보통 터키 항공을 타면요, 터키에서 약 8시간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대기시간이 보통 8시간이 넘으면 항공회사에서는 바우처를 주거든요. 이 바우처가 뭐냐면 대기시간이 너무 기니까 뭐 긴 시간 동안 호텔이라든가 또 호텔의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줍니다. 참 애매하죠. 근데 시간이 8시간 20분이에요. 그 비행기가 조금만 늦게 도착하면 또 8시간 안에 도착하니까 그 바우처에 대한 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회사들이 일부러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요. 좀 얄미워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번에 항공도 이 터키 항공이 늦게 도착해서 거기 머무는 시간이 약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는 바우처를 얻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터키 공항에서 7시간을 대기해야 되나? 7시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루해서 마침 우리 일행 중에 터키를 잘 알고 또 터키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따라서 아주 터키에서 유명한 그 솔트베라고 있습니다. 이 솔트가 소금이거든요. 그 베벡이라는 동네에 솔트베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양고기 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튜버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고요.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데서 유래를 해가지고 솔트베라고 한답니다. 정식 이름은 누스렛인데요. 누스렛 스테이크 하우스인데요. 오늘 거기에 들러서 보내는 일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국 돌아가는 날입니다. 오늘의 비행기는 터키 항공입니다. 아, 또 터키 항공 오랜만에 타보게 되는군요. 아, 이 터키 항공의 식사는 그렇게 좋진 않네. 간식을 주네요. 간식을 확실히 저가 항공이 그렇게 좋진 않아. 드디어 터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터키 공항 한번 구경할까요? 아, 지붕이 예쁘네. 독특하네요. 무늬가 독특해. 어느 공항이나 있는 여기도, 아이고, 편하다. 와, 여기 라운지 크네요. 길다 길어. 이러면 나가는 거잖아. 패스포트 컨트롤. 패스포트 컨트롤. 이런 외국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건 걸즈 아니야, 걸즈. 그리야, 걸즈가 아니고. 여기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스탄불인데. 오늘은
여러분. 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터키 밖을 구경하는데요. 하필이면 비가 와서 좋지 못하네요. 터키 택시는 돈 놀러 가는 게 백미러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서 톨게이트로 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가네. 라고요? 터키에서 제일 부자. 아, 되게 오르막인데. 밤이라서 안 보이는구나. 부자 중인가. 이거 넘어가면 보스포러스가 보이는. 아, 이거 넘어가면 보스포러스예요. 여기가 007 영화 보면 스파이들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 터키잖아. 아주 멋있죠. 어이구.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여기 이스탄불의 베벡. 저기 스타벅스 보이시죠? 베벡 스타벅스. 어디 어디? 아, 여기? 앞에. 저기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스타벅스. 아, 여기 있네. 네. 저기가 바닷가에 가장 가까운 바닷물을 만질 수 있는 스타벅스예요. 바닷물을 만질 수 있다고요? 네. 바로 옆에 바닷물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는 솔트베 베벡점으로. 솔트베 베벡점. 네. 우리 저기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본점 갔다가. 홈머스 히어. 그, 이래 나왔는데 750달러라는 거죠? 아니, 이거. 서브커피. 어디 가노? 자꾸 안 쓰고. 오우, 저 돌아오고 유턴 받나? Could you stop here? Stop? 예. 야, 이제 계속 가노. 아,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상태는 안 좋지만.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일본 사람 같네. 굿 이브닝. 오케이, 넥스트, 땡큐. 고기 스테이크 전문점이고요. 저는 처음인데. 아, 이게 이 집 간판인가요? 간판을 찾기가 힘든데. 이거는 스트리트 이름 같은데. 누스르. 여기가 이스탄불 공항이고요. 자, 이쪽이 누스렛 스테이크 베벡점입니다. 본점은 아니고 베벡점이고요. 그래서 누스렛 스테이크 하우스의 그 별칭이 솔트베라고 합니다. 그 솔트는 소금을 의미하고요. 베는 베벡을 의미하는데요. 공항에서부터 이곳 솔트베까지는 약 40km고 자가용으로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본점을 가지 않고 베벡 지점을 간 이유는 바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역사적인 장소로도 아주 유명하죠. Yes. Good tea, sir. Yeah. Okay. How many persons, sir? Two persons. Two people. Okay. Yeah.
Would you like something spicy, sir? French fries, potato croquettes, spinach? No. Do you want drink? Drink. Do you have beer? Yes, sir. FS, Bomonti, Heineken, and Quinger. Which one? Turkey local beer, yeah. FS. FS. FS, okay. FS. Sure. Anything else, sir? No. Thank you. 아, 여기 한국 아가씨들이 꼭 닮아났구만. 이쁘게 엄청 이쁘잖아요. 한국 아가씨들이 그냥 똑똑해. 여자애들도. 여자애들도 이쁘고 많이. 흰색인 물에다가 쫙 가지고 서 입고 나오니까 완전히 면병 가지고 안 살 수가 없어. 잘생겼어요. 그렇게 살았어. 지금. 이 you want a master, sir? Paper? You want a ball here, sir? No. Oh. 아 근데 이게 무슨 고기야? And this one must serve. Enjoy your meal. Thank you. Okay. 아, 쇼맨십이 좋네. 아, 한 번 더 해줘. 원모아. 아, 버터 향이 쭉 올라오네. 버터로. 어우, 색깔이 바로 나오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번더 반응이 없으면 비행기 타고 내리면 욕 강아지 먹었구나. 주문이네요.
Oh, sir? Little body, little seed. Which one? Red or? Little body, the body. The body. Body? Is heavy or light? Now, little sweet. Little sweet? Little sweet?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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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ry. This one. Pandore. Yeah. Red, yeah. Yeah. Okay. And one. Ready? Ready. Yeah. Yangalbi, h e t s h o n e Oh, decoration. No. Nota. Okay, Maxi, thank you. Okay, okay. Ah, 이렇게 나오는구나. Wow. No. Yeah. Oh. Wow. Wow. This one, Ragoflan flower. Flower. Yeah. Yeah. 이게 꽃처럼. Ragoflan flower. 꽃처럼 장식을 해놨네요. What kind of flower? Raccoon plant. Ah, okay. Hello. Yeah, what's up? One more. Okay.소금이 낫잖아. 소금이 낫잖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머스터드 소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은 일단 발등 걸리면 그냥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 아니, 나도 줬는데 주시겠지. He is wine chef. Wine chef? Yeah, wine. Wine chef. Yeah. Wine chef. Yeah, ah. 1 month later go to Dubai for one wine chef. Wine specialist. Yes. Name Umut. Umut? Yeah. Umut. Oh, Turkey person? Yes. Ah, very handsome. Thank you. Turkey person. Yes. Turkey person. Yes. I see. Maxine, 무쇼. 아, Maxine. 근데 솔트 배가 뭔가요? 솔트가. 솔트 배. 솔트는 소금. 네. 배는? 배는 사람. 사람 성씨. 네. 배씨? 배씨. 그럼 배씨가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린다고? 아, 이거는 저 성룡의 그건데. 네. 보시면 치권처럼. 아. 재밌네. 이름이 재밌네요. 솔트베. 자기 그걸 만든 거. 그레이드 마크로. 네. 우리말로 해석하면 솔 배씨가 소금을 뿌린다.
아, 터키에 왔으면 아, 시설이 꼬치구이 먹고 가요. 아, 야, 야, 멋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꼬치구이를 주문했습니다. 아, 맛있어 보인다. 아, 이게 양파 향이 좋네요. 예, 이거 뭐 군양파, 생양파 다 맛있네. 자취할 때 양파 많이 드셨죠? 네? 아, 지금 못 들었어요. 자취할 때 양파 많이 드셨죠? 아, 예, 제가 자취할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생양파, 생대파를 싸서 네, 고추장 찍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 생양파, 생대파만 반찬으로 고추장 찍어서. 네. 대파 구워 먹었어요. 아, 그렇죠.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제 인도 음식이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맞지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인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말하자면 제 인도 한국 사람들이 천 명도 안 됐어요. 네. 큰 제국에. 30년 전에요? 네, 30년 전에.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잘 적응을 해서 정말 코리아 타운을 만들고 이렇게 상당히 번성을 하는데 인도에 막 그 큰 컨티넨트에 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음식 때문입니다. 음식은 우리에게는 맞질 않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견디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출장을 가가지고, 아, 정말 그 못 먹겠어요. 제가 저 뭐 아주 그 웬만큼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잘 먹고 하는데 못 먹겠어요. 아, 향 때문에? 향, 특이한 향. 아, 예. 그다음에 좀 지저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못 먹겠는데, 초점이 뭐 이게 먹었다. 그럴 때는 양파하고 마늘. 그래가지고 무슨 국제회의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쫄쫄이 굶다가 도저히 막 죽게 생겼어요. 그냥 굶어서. 근데 우연히 중국 식당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양파에 그냥 춘장 찍고 그거만 이거 한 접시 먹었어요. 아, 양파에. 그거 먹고 나니까. 양파가 참 한국인들이에요. 근데 입맛을 돋가지고. 양파에 그냥 춘장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네. 먹는데. 갑자기 살아나죠. 컨디션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맥스. 그런 경험으로. 바클라와. 디저트. 오케이. 하모니. 진짜. 뭐 좋은 거예요. 팀에 곱하기 도전하는데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가끔 그 다소 단순한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경험에 따라서 단순한 음식이 모든 컨디션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터키 음식도 양파를 많이 쓰는데 양파 꼬치를 많이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이 길 때는 잠깐 밖에 나와서 그런 뭐 식사도 하고 뭐 좀 쉬었다도 가고 하는 게 좋은데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비행기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전문가님이 살짝 꼬시더라고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쿨한 거예요. 아 진짜 오늘 저 한전문가님 덕분에 네. 맛있는 진짜 이거 나 처음 와봤어요. 좋은 경험이요. 저는 서울에서 맨날 살다 보니까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 터키 이스탄불에 10번 왔어요. 10번? 네. 어떻게 10번을 왔어요? 뭐 복잡합니다. 뭐 예대인도 있고 뭐 복잡하게 다 있는데 아 여기 자주 와야 되겠다. 너무 좋다. 여기 터키는 먹을 거 정말 좋은 나라. 먹을 거 볼 거 뭐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 솔트베 이곳을 진짜 오고 싶었어요. 아, 솔트베? 네, 이 식당 자체를 오고 싶었고, 원래는 본점을 가고 싶었는데, 여기로 온 거는 이 오프로스 해협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때문에?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본점을 가시고, 아까 본점 들렀다 오셨잖아요.
그죠. 본점 넓다고 생각. 여기는 본점 바로 본점. 코스가 아니야. 한 일주일은 와야 돼. 이스탄불만 해도 한 5일 정도 있어도 맞아, 한 달을 살아요. 외국 애들 와보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한 달 정도 살거든요. 낚싯대, 낚싯대 들고 와서 아니요, 낚시도 하고. 낚싯뿐만 아니고 그냥 주변 돌아다녀도 볼 데가 그리 많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만 커넥션만 잘 되면 정말 재밌어요. 밤주가 끝내줘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어, 이거 뭐야? 아, 말씀 드리는 순간.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왔어? 와. 뭐니, 이건 또? 아, 이게 제목이 뭐예요? 이거 시킨 거는?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잘한다 잘해. 아. 야, 이거는 빵인가 봐요, 하얀 거는. 엄청 많이, 엄청 달아. 응.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분도 없는 분이 초대를 하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이게 아이스크림. 아, 이게 아이스크림. 나 저는 빵인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네요. 빨리빨리 빨리 드셔야 돼. 아, 아이스크림이야? 올해 되면 녹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엔조이. 이게 엄청 달면서 차가운 감이 있어서 아주 맛있네요. 진짜 아이스크림. 후식으로 해서 좋네. 진짜 또 터키 아이스크림. 이게 왜 이렇게 풍부하네. 감사할게요. 한번 농담으로 그 얘기하잖아. 농담으로 이제 농담도 아니고 음식이죠. 근데 당뇨이 하나만 가지고 10위를 한국 관광을 할 수 있어. 다 다른 걸로. 터키는 아직 안 다녀봤어요. 하든 가죠. 기름기가 드시는 거는 고기도 있고. 동부라든지 저쪽으로 가보면 현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와가지고 여행했을 때, 그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적인 음식과 그 뭐 정착적인 음식이 섞여 있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요리의 진심인 나라. 네, 요리의 진심인 나라. 진짜 맛있네. 아, 무슨 파트롱? 파트롱.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예. 네. 오늘 맛있게 먹고 다시 또 터키의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야, 본의 아니게 터키의 밤거리를 걸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풍경을 볼까요? 스타벅스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스타벅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르게 가게
진짜 나 여행 다닐 때 이런 거 못 먹었는데. 아, 오늘 진짜, 아, 생애 최고 비싼 음식 먹었다. 아, 좋다. 아, 여기 베베게 과일 가게네요. 와, 화려하다. 와, 화려하게 차려놨네. 밤에 막 번쩍번쩍 빛나네요. 여기가 스타벅스. 아니 왜 다 미쳐버렸어요? 이상한 데로 돌아왔어. 깜짝 놀랐어. 여기가 스타벅스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 요거 좋네. 요거. 아, 이게 바다가 보이네. 여기가 최고네. 바는 이게 고스포르스에 지하로 가는 또 통로가 있네요. 아, 여기 밖에 자리가 있나 봐요. 와. 와, 바로 이 바닷물이 보이네. 와. 바로 바닷물이 보이고요. 옆에는 요트가 하나. 와. 저 요트 엄청 비싼 것 같은데. 한 10억은 되겠는데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의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아, 좋다. 이야, 이 호자가 널찍하게 좋네요. 아이고. 건너가 동양인가요? 네.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건너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 터키 여행 하시려면 한 일주일 잡으셔야 돼요. 네. 정말 그 관광할 때가 많고 터키를 사월에서 저는 그때 이제 아 과거에 여기가 엄청난 전쟁이 있었던 동네인데요. 남쪽 그 현지교 자, 저 보이죠? 아, 지금 아, 현대에서 지어놓은? 현대. 그, 이쪽으로 이제 있는데, 이래는 안 보이진 않고. 아, 지금 이쪽으로 있는데, 보이지는 않고. 아, 위치만, 위치만. 특히 이곳에는 한국의 SK 건설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여기에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기 주탑 사이의 거리가 약 2023m입니다. 왜 2023m라고 했냐면 바로 터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터키는 1923년에 건국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탑 사이의 거리를 2023m로 했고요. 그리고 본래 완공되는 연도가 올해죠. 2023년도에 완공이 예정이었으나 공사를 아주 잘해서 이보다 1년 전인 실제 완공일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 길이는 총 3.7km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지을 때 이 주탑 사이의 거리가 2km를 넘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2km가 상한선이 되고 2km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으로 2km를 뛰어넘는 2023km를
만들었다는 하는데 큰 의의가 있고요. 여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큰 기적의 다리. 5분 만에 아시아와 유럽을 갈 수 있죠. 다시 한번 대단한 한국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이게 현대에서 지었다는 그 유명한 현수교입니다. 세계 최장의 보스포러스 해협, 동양과 서양을 잇는 현수교.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자랑하는 그런 현수교. 요즘 현수교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저 이제 빨갛게 지금 이제 변했네, 색깔이. 예, 예. 아, 조금만 보이는구나. 요거, 예. 그렇네요. 멋있네요. 여기 와서 또 여기 보네요. 아, 여기 스타벅스 안에는 지금 밤 11시거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떠났고 다시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네요. 역시 스타벅스는 뭐 항상 장사가 달리네요. 조금 와가지고 지금 현재 기온이 섭씨 10도입니다. 상당히 춥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세네갈에서 오다 보니까 세네갈 약 낮 기온 40도에서 갑자기 10도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바로 공항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생님 라이터 얼마 하던가요? 공항에서 5달러, 여기 나오면 1달러, 2만. 5배? 5배 차이 난다고요? 네. 아, 네, 덤탱이 쌌네. 공항에서 5달러인데, 아, 여기서는 1달러. 아, 터키 진짜 너무하다, 진짜. 공항이 새 거라 좀 비싼가 봐요, 새가. 아, 공항 진짜, 공항세 너무 비싼데? 아, 와, 저녁이 될수록 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지금 열도시를 향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네, 술집은 지금도 북적북적 하고 있네요. 네, 다시 또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 미스터 미스터 유노 민재 김. 자기 친구한테 전화한대. 민재 김. 친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한국 애들 태웠다고. 너만 너만 좀 괜찮아. 너만 좀. 민재 김, 영경 김.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2살. 터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멋있다. 바다도 그냥 잘라고. 좋아하는데 옷부터 갈아입자. 아유. 이스탄불 에어포. 미래 남은 거 그냥 털어서 이제 몇 년 됐어. 일단 들어가서. 일단 술을 사야 되고. 아, 공항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드디어 도착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문화가 아무래도 좀 안 맞으니까. 근데 특히는 같은 이슬람교래도 조금 다르긴 하고 유럽 스타일이 돼서 이제 여기도 이제 허브공항으로 하려고. 인천공항이 허브 가장 큰 허브공항이 아까 하몰디. 요금은 약 한 600이라 이제 600이라 정도 나오네요. 지금 제 그 하몰디 전용 활주로 만들잖아요. 아, 그래요? 규모가 대단하네요.
옮겼다고 하는데요. 예전 공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와, 지금 공항은 뭐 대단합니다. 우와. 여기가, 어우, 여기가 지금 몇 층 되네? 3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잘 꾸며놨네요. 아, 그러게요. 조경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밤 12시 터키 공항입니다. 와, 밑에 또 있어요, 여기에. 차가는. 우선 출발, 웰컴이라고 써놨네요. 우리우리하다. 멋있네. 공항의 특징은, 어우, 천장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아주 특이한 구조고요. 여기에 또 둥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 훌륭하다, 훌륭해. 디자인이 참 예쁘네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20분. 드디어 인천공항으로 떠납니다. 보시다시피 누워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쭉 뻗고 누워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또 행운이 있네요. 터키 항공 계속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좋아요. 아, 이제 2시간 남았네요. 지금 시간이 약 오후 6시 정도인데요.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까이 거의 다 봤고,